2022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이 27일 열렸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 등 대테러 특공대와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테러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중요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에 테러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 대테러 종합훈련은 소방과 군의 드론 시범에 이어 4부로 구성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상황은 화학 테러, 드론 공격 테러, 버스 필압 상황, 차량 자폭 테러로 설정돼 신속한 대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행사장 입구로 배달된 미상의 소포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화학 테러 의심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등이 즉시 출동하고 화생방 특수임무단이 정찰 로봇과 드론을 투입해 주변을 정찰한 뒤 장비와 보호복을 착용한 작전 요원들이 진입합니다. 신속하게 제독을 실시하고 소방 헬기를 이용해 피해 인원을 구조했으며 테러 대응 구조대는 테러 발생 지점을 탐지하고 분석합니다. 이어 드론 대응 훈련에서는 테러 상황을 전달받은 경찰 특공대원이 재민건으로 드론의 전파를 차단해 무력화시키는 등 신종 테러에 대한 대처 능력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가 중요 행사에 테러가 발생할 상황을 가정해서 각 그 관계 기관 간 대응 능력과 점검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드론 테러나 화생방 테러 같은 신종 테러 위협을 가장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부까지 이어진 모든 훈련을 참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테러 요원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관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는 소위 말에 테러 예방과 대비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에는 대테러 센터를 포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환경부 등 7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전 세계 테러 동향을 반영하고 분노 표출 테러 등 국내 발생 가능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신종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테러 센터와 모든 관계 기관이 모여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대테러 작전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